이쁘다. 이쁘다. 오케이, 묻는 말 아니고요. 그 책은 슬프다부터 먼저 만듭니다. 누가다부터 먼저 만듭니다. 그 책이 슬프다. 그렇지. 누가 더보기 뭐뭐하다 할때 sad가 어떤 시니까 비동사 더보기랑 어울리는 비동사 am, is, are 중에 골라서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그 책은 누가다 만들었으면 누가다. 그 책이 슬프다. 더보기 sad. 묻는 말 만들면 되겠네. 그 책이 슬픈가요? 그렇죠. Is the book sad? Is the book sad? 그럼 대답하는 사람은 절대로 가만 안 놔둬요, 대답할 때. 안만 길어봤자 쓰죠. 여기서 안만 길어봤자 뭐를 물어봤고 쓸수 있어요. 저북을. 그렇죠. 한 갠데,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니까, 이시죠. Is it sad? 한 거하고 같네요. Is the book sad? 그랬더니 대답이 이렇네요. 오, 그렇지. Yes, it is a sad story. 오, 어도 안 빼먹고 잘했네. 뭐라고요? Yes, it 오. is a sad story. 여기 어가 있어야 되는 이유. 민준이가 알고 있어요? 아니면 선생님이 설명해 줄까요? 오, 그래? 왜 그렇죠? 그런 이유도 있지만, 여기 스토리가 이야기, 틀린 얘기는 아닌데, 스토리가 이야기란 뜻이고, 무슨 시다? 그렇지, 이름 시인데, 여기에 이야기가 몇 가지 이야기인 것 같아. 한 가지 이야기죠? 스토리가 하나라서 여기에, sad는 셀 수가 없어. 얘는 어떤 시기 때문에, 슬픈 하나, 슬픈 둘, 이렇게 하지 않지만, 이야기 하나, 이야기 둘할수 있는데, 이야기가 하나니까, 여기에, 스토리 때문에, 어가고 이렇게 오케이 오잘 이해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다음 다음 계속해서 너는 어떻게 지 안부 묻기네. 너 어떻게 지내니? 그렇지. How are you? 하죠. How are you? 그랬더니 지금 민준이처럼 저 피곤한가 봐. 응? 그렇죠. No, I am not happy. I am tired. Happy도 어떤 시고, tired도 어떤 시라는 전부 다두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하다 시가 없으니까 비 동사 넣어서 어떻다, 어떻다. 근데 여기는 어떻지 않다니까 not도 넣었네요. Not happy. I am not happy. I am tired. 오케이, 민준이 피곤해? 오케이, 요즘 어때요? 좀 괜찮아요, 이제? 오케이. 자, 계속해서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그 바람은 강하다부터 만들어 보라 하겠죠. 그 바람이 강하다. 그렇지. strong 어떤 시니까 비동사 넣었네요. The wind is strong. 그러면 묻는 말. 그 바람이 강하니? 그렇죠. Is the wind strong? Is the wind strong? 오케이, 여기서 안만 길어봤자 할수 있는 건 뭐다? The wind 안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수 있다? It, 그렇죠. 자, 민준이가 눈치챘는지 모르겠지만 안만 길어봤자 한건 전부 다 무슨 시였냐? 전부 다 이름 시였어. 알겠습니까? 눈치챘어요? 못 챘나요? 전부 이름 시였어. 오케이, 그래서 어떤 것쓸 하나 둘셀수 있잖아.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름 시들이 전부 다 안만 길어봤자 한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is it strong 한 거하고 똑같고요. is the wind strong? 오케이. 그럼 안만 길어봤자 it을 써서 대답하겠죠? 그렇지. 그렇죠. weak 하면 돼, weak. EA가 E 소리나 E 소리 낼수 있죠? 여기서는 E가 된 거예요. 그래서 we, W가 U 되고, weak. 오케이,
Okay, yes, the wind is strong, the wind is not weak. Yes, it is strong, it is not weak. Okay. 그다음 계속해서 그 의자들이 약하다부터 하라 그랬죠. 누가다부터 만들어야 되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의자들이 약하다. 그렇지. The chairs are weak. weak가 어떠시니까 비동사에 도움받아서 어떻다 됐네요. 오케이. 그러면 그 의자들이 약하니? 그렇지. Are the chairs weak? 하면 되겠죠. Are the chairs weak? Are the chairs weak? 오케이. 대답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대로 대답 안 합니다. 안만 길어봤자 하죠. 그래서 누구를 안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수 있죠. 그렇죠. 이번엔 여러 개니까 they죠. Are they weak? 한 것과 같은 뜻. 오케이. 그래서 대답에 the chairs가 들어가야 될 자리에 the chairs 대신에 they가 있는 거죠. 그렇지. No, they are not weak. They are strong. 아주 훌륭하게 No, they are not weak. They are strong. 잘했네요. 선생님이 조금 민준이한테 귀찮은 거 하나 시켜볼게. 뭐 시킬 건지 민준이 대충 눈치챘을 수도 있는데. 자, 이 세상에 앞만 길어봤자라는 규칙이 없어졌어. 그렇죠? He, she, it, they, we, I 이런 게다 없어졌어. 그러면 뭐라고 묻고 뭐라고 답할 뻔했어? 아니, 묻는 것도 해야지. 오, 그렇지. Are the chairs weak? 그랬더니. 그럴 뻔했죠. 오. 자, 근데 민준이 오늘 수업에서 확실히 달라진 게 뭐가 하나 보이냐면은, 훨씬 더 문장을 말하는 게 빨라졌어. 말하는 연습을 한것 같아, 소리내서 말하기가 정말 중요해요. 오케이, 다음 이렇게 해서 어떠시 모두 끝이 났고요. 오케이, 하다시 준비됐어요? 오케이, 한번 시작해 볼까요? 준비 안 했죠, 그쵸? 자, 먼저 그 치타가 빠르게 달리나요? 하는데 먼저 치타가 달린다부터 누가다부터 만들어야겠죠. 치타가 달린다는 뭘까요? 누가다부터 늘 만들어 보는데 치타가 달린다 하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될까요? 치타 넘버 치타 오케이 달린다라는 뜻을 가진 말 민준이가 분명히 알 텐데 달린다가 뭐예요? 어? run 그렇죠 그러면 치타가 달린다란 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치타 치타, run. 이러면 되나요? 이렇게 맞아요? 헤이, 틀렸죠? 여기에, 얘가 하다시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is를 안 넣은 거는 좋았어. 여기 is를 넣으면 안 되지, 이번엔 하다시가 들어있는 문장이니까. 그러면 하다시에서 늘 생각해야 되는 게, 하다시 속에 do가 들어가야 될지, does가 들어가야 될지, 이거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치타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한 마리인 것 같아. 여기 어가 있으니까 이거 어가 있으니까 이거 하나야, 여럿이야. 하나죠. 그럼 치타 안만 길어봤자 뭐야? 치타 이름치다 안만 길어봤자 이시지 it. 그렇죠. is니까 여기에 run 속엔 do가 들어가, does가 들어가. does가 들어가면 does 끝에 있는 s가 삐져나와, 안 삐져나와? 삐져나오죠. 그러면 치타가 달린다, 누가다 만들어 했어. 치타가 달린다는 그래서 뭐예요?
아니, 누가 달을 만들라니까? 더즈가 왜 튀어나와? 묻는 말 하는 것도 아닌데. 치타가 달린다. 누가 달을 만들라고? 그냥 누가 뭐뭐 한다라는 말을 만들라고. 치타가 달린다. 치타 런즈죠. 뭐래요? 하나도 또 새로 시작해야 되죠. 그쵸? 하다시에 S를 붙여야지. 치타스가 갑자기 여기 한 마리라고 그랬다가 여기 여러 마리라고 그랬다가 여기다 S를 붙이면 되냐? 왜? 치타가 달린다가 뭐라고요? 치타 런즈는 누가 다한 거야? 누가 다? 치타 런즈. 그러면 치타가 달리니는 뭐겠어? 더저 치타 런? 그러면 치타가 빠르게 달리니 이제 완성할 준비됐네. 치타가 빠르게 달립니까 하고 싶으면 그렇지. Does a cheetah run fast? 하면 되겠지. Does a cheetah run fast? Does a cheetah run fast? 그러면 대답하는 사람은 절대로 뭔가를 그대로 안 놔두고 꼭 간단하고 쉽게 바꿔서 쉽게 짧게 바꿔서 쓰려고 그래. 대답하는 사람은 뭐 대신에 뭐 쓸까? 뭐 대신에? 대신에 it. 그래서 치타 들어갈 자리에 it이 들어가죠. 그래서 대답이 이렇죠. 그렇지. Yes, it runs fast. Yes, it runs fast. 뭐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하다시 두 번째 문장도 선생님이 그 문장 있는 그대로 너한테 1대1 수업할 때안 해. 묻는 말은 묻지 않는 말부터 먼저 만들어 보라는 얘기를 계속 할 거야. 알겠습니까? 그것도 생각하면서 익히 학습 하세요. 알겠죠?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안녕. 훌륭하게 잘했어요. 박수, 선생님 시간 없어서 박수 생략. 네가 쳐.